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좋으시죠? 예, 저도 태진아 씨만 보면 괜히 좋아요. 예, 저도 예, 힘이 납니다. 우리를 막 예, 즐겁게 해주시려고 예, 정말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예, 말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죠? 예. 근데 네, 한 가지 흠이래. 뭐 송대만 씨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게 조금 그래요. 조금 없어서 말인데. 네, 조금 까스까지근해요, 그죠? 뭐 그냥 좀 좋게 지내지 뭐. 자, 예. 아 이러다 우리 혼나겠어. 예. 예. 실버 팀이 함께하는 금천 구민 예, 사랑의 마켓 맞아요. 오늘은요, 여러분 금천 구민 여러분의 복지와 그리고 여러분의 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예, 구청장님. 네, 한인수 아유,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가운데 네, 가운데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이 금천 구민 여러분의 오늘 이 표정을 보니까요, 아직까지 예, 아직 덥잖아요, 황인경 씨. 예, 그렇죠? 굉장히 무덥죠. 아직도 예, 기온이 열대야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느 분 하나 인상 쓰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비교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 저 구청장님이 항상 웃는 얼굴이라는 건가요? 어머, 우리 한인수 구청장 예, 인물 좋으시네. 인물이 훌륭해요. 예. 금천구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금천구 자랑하기에 앞서 예,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는 우리 금천구 출신의 아나운서고 후배입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박수 한번. 예. 예. 사실 우리 금천의 그 소개를 제가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은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가 13년 되는 해인데 예, 사실 그동안 청사가 없이 달새방을 살다가 예, 올해 드디어 10월 17일 날 예, 우리 금천이 준공을 하면서 우리 금천구 주민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청사가 완공이 돼서 예, 정말 주민에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 저도 예, 봤어요. 예. 차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예, 새로 지은 금천구청 역사 예, 잘 생겼던데요. 멋있죠. 유리 건물로. 예. 예. 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 좋으시겠어요, 정말. 좋으시죠. 네. 예. 아마 서울특별시의 25개구 중에서 그런 청사 갖고 있는 데가 거의 드물거려.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어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 사실 우리 금천이 그동안에는 예, 뭐 열악하다고 하고 우리 금천이 못 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성장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아주 좋아요. 미래의 도시. 예, 그래서 살기 좋은 금천 네, 희망의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예, 사실 제가 2002년 7월 2일 날 구청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제가 민선 3기를 마치고 민선 4기에 당선이 돼서 2년여 동안에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6년여 동안에 우리 금천을 일구어 와서 네, 지금은 25구에서 15번째로 저희가 향상됐습니다. 예. 그래서 25번째 중에서 24번 하던 우리 금천이 15번째로 올랐습니다. 어휴. 네. 예. 그러면 예, 앞으로는 예, 예, 앞으로는 그러면 네, 구청장님 15번째에서 예, 한 2년 후에는 1등 가죠. 1등. 예. 우리는 이제 예, 그때 가면 이제 저 강남구로 쫙 밑에 있고 그렇죠, 그죠? 밑이죠. 예. 서초구는 안 보이네 보이네. 어디 갔나? 예. 사실 그래서 우리 금천이 예, 이제 군부대가 내년 2009년이면 떠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저희가 30만 평 규모의 초현대식 명품 도시.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유럽의 그 파리에 보면은 라데팡스가 있고 네, 그리고 일본에는 록봉기가 있고 예, 그리고 두바이처럼 네, 우리 금천은 아름다운 명품 도시로 개발을 해서 예, 그 자리에는 특목고가 유치가 되고 예, 그리고 70층 이상의 저희가 리체리틀튼 빌딩이 돼가지고 예, 인체리 젤튼 빌딩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더운 70층 예, 규모의 복합 건물이 예, 형성이 되면서 예, 우리 금천이 정말 살기 좋은 금천 미래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예, 제일 그 꼭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금천이 그동안에
미래 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네. 이번에 우리가 금천 미래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네. 회복 목표를 완성을 시킬 계획이고 예. 지금 현재는 한 10억 목표에 우리가 거금을 모아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 금천의 인재들을 키워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등록고가 마련되기 네. 전 네. 우리 금천에는 학군 제도가 아주 열악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우리 금천은 금천고등학교에 예. 기숙형 공립고를 저희가 네. 내년 1월부터 예. 시행을 하면서 우리 금천의 최고의 학군이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금천에는 건설 도약 또는 신도시 명품 도시를 만들었습니다만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는 예. 우리 젊은이들의 예. 인재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특목고가 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금천은 크게 도약하고 성장하면서 예. 25개국에서 1등 가는 우리 금천구가 모자라 될 것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사실 씨. 한 시간을 드려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요. 저는 예. 이제 뭐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는 인연이 있으시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뵈니까 얼마나 한인수 구청장님이요 구민을 사랑하시고 금천을 사랑하시는지 새삼 느낍니다. 저희가 예, 예. 굳이 질문이 딴 거 필요 없고요. 예. 사실은 노래를 시켜야 되는데 박윤 씨, 예. 우리 지금 한인수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이 금천 구민 여러분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예. 게 네네. 여러분 다른 데 이사가면 손해봐요. 그래요. 지금까지 예. 좀 버티셨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여기에 뿌리박고 사시든 예. 금천 구민이 되신 이상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 내가 왜 막 더듬네. 사실 저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아나운서계 저 장동건 최선규가 여기 출신이고 최고죠. 꽃미나. 진짜 장동건 씨가 여기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예. 장동건 씨가 여러분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예. 바로 이곳 금천구 시흥동 출신입니다. 금천구가 미남이 많군요. 그렇죠. 한번 발을 디디면 네. 우리는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윤경 씨.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 금천구 시흥동 하면은 예. 그냥 시흥동이 아닙니다. 그럼... 시흥하면은 시작할 시자에 흥얼흥자를 써서 예. 우리 금천에 깡통만 가지고 들어와도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부자가 돼서 시흥을 떠나면 망해요. 예. 그러니까 시흥 떠나서 생각하시지 말고 금천에서 꼭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를 예 예. 시흥 국민학교 출신이시죠? 예, 바로 이 학교 출신이죠, 구청장님. 아, 예, 맞습니다. 이 학교가 일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108년 된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학교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저희 예. 어디 저희 부모님도 어디 앉아 계실 텐데. 어머니. 예, 예 어머니. 예, 저희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아서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 출신이에요. 예. 야, 여러분, 저 예. 한인수 구청장님 노래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무슨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이 갑작스럽게 이거. 아, 그러면은 예. 미래를 생각해서 예. 내일 있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내일. 예. 내일 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네.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김수철 씨의 내일이라는 곡이 상당히 어려운 노래인데 그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상당한 노래 실력이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풍깨나 쓰지 않고 이 노래 못해요. 박자 못 맞춥니다. 예, 이거. 이 노래가 느릿느릿하면서 빠른 노래가 오히려 쉽거든요. 예, 그럼요. 돈 좀 많이 노래방 갖다 주신 실력인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하시네요. 그죠? 예. 예. 아니 근데 앵콜 나왔는데 네. 또 우리끼리만 하면은 또 이 또 우리 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앵콜은 네. 저기 내년에 또 한번 들었죠, 뭐. 그럴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예. 태극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오늘이 광복절. 예. 63주년 맞았습니다. 63주년. 예. 그리고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네.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 다 같이. 태극기 흔들면서. 예. 태극기 들면서 아대한민국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예, 아대한민국을요 선창해줄 가수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남희애 씨 함께. 자, 남희애 씨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남희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남희애 씨와 함께 네. 여러분 구청장님과 저희들도 서 있을게요. 자, 아대한민국을 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네. 아름다운 광산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네네. 아름다운 강산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예. 언제 바뀌었어요? 네. 네.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따져야 예. 돼. 우리 원고에는 분명히 아대한민국인데. 네. 아 그래요? 예. 네. 지원고에는 아,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그래요? 네. 예. 이야, 그러면 뭐 최승기 아나운서 저희가 바꿔야죠? 네. 예, 저희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하게요. 예. 저 그거나 이거나 다 좋은 예. 노래인데. 구청장님 가능하시죠? 아름다운 강산으로 바꿨습니다. 아, 내가 모른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아유. 밤새 아대한민국 연습했더만. 에휴, 제가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아름다운 감사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Thank you.